안녕하세요. 써니문의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대 뒤에 모습 분장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주님의 분장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를 들고 있는 이 의상은 뭐예요? 한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복이에요. 이거는 언제 입는 거예요? 저는 3주를 합니다. 아. 전통도 보여주는 써니문이죠. 네. 저희 보통 공연을 하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밥도 먹고 연습도 하고. 걸렸다. 아, 저희 오늘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항상 저희가 하는 게 있죠. 네. 네. 오늘 공연도 파이팅 넘치게. 하나, 둘, 셋. 수요자. 새콤한 신쿵에. 네, 명품 배우들과 함께하는 신쿵 인터뷰. 안녕하세요. 민혁이 꿈은 김승혜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캐지나 칭칭, 캐지나 칭칭나. 네. 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국악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아주 완소 공연. 우리 써네문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우리 박할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제 배우로 나오는 건가? 옷이 다르잖아요. 배우로 안 나옵니다. 이게 배우 옷인 줄 알았는데요. 연출. 아, 연출. 아유, 저는 이제 배우로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 정말 기대도 되겠구나 했는데 또 연출로 하시니까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뚜미 시청자분들께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써넷문 연출 박할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써넷문에서 가야금과 소리 파트를 맡고 있는 박나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써넷문에서 대금과 소금을 연주하고 있는 김한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써넷문에서 장구를 맡고 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미지 씨는 약간 그 이름이 약간 너무 특이하셔가지고. 네, 네. 안 까먹으시겠죠? 오, 바로 기억할 것 같아요. 오, 이런 이미지구나 하면서요. 저도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바로 외웠습니다. 까먹으시면. 네. 아, 알겠습니다. 써넷문 과연 어떤 공연인지 우리 선생님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여자들로만 구성된 6명의 여인들이 나와서 국악을 좀 퓨전식으로 뭐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신곡들을 연주를 하는 공연인데요. 이 써넷문, 이 제목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써넷문은 애초에 저희가 이제 무대 공연을 보게 되면 되게 행성처럼 이렇게 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나오고 우주 속에 놓인 이런 수많은 빛깔들로서 좀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모든 세트에서 다 빛이 나거든요. 또 뭐가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네. 다 빛으로 살아있는데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뭐 빛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 세 분의 얼굴이 가장 빛나지 않을까.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의문이 있는 게 국악하면은 이제 남자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분들로만 구성이 됐을까? 이게 가장 궁금해요. 남자가 오구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다를 것 같다라는. 근데 오구무 때문만은 아닌데 여성 파워를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공연 중에 또 제가 듣기로는 뭐 라면 봉지랑 빗자루가 막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폴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폴리는 원래 영화 쪽에서 쓰는 그 용어로서 이 모든 뭐 걸음걸이 음향 뭐 바람 소리 뭐 이런 거를 다 입히잖아요. 그래서 다 라면 봉지 뭐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테이프 비벼서 내는 소리 콩 이 그런 거 많이 쳐서 네. 또 여러 다른 물건으로 자연의 소리를 내서 영상과 함께 또 예쁜 국악곡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관객 동원해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선생님이 TV에 나왔을 때는 약간 이 집중을 하시면 약간 좀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으로도 변하잖아요. 아니요. 여기서는 안 그래요. 혼자만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세 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1대1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뽑혔다고 들었어요. 1대1이면 더 이 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연 씨는 어땠나요? 대중분들한테 그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그쵸. 이제 용출가라든지 음악 감독의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TV로만 이제 선생님을 뵙고 뵀었을 때 왜냐면 저희를 많이 이렇게 긴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유하게 풀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네. 지금 말을 지금 조율이 있게 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굉장히 다정한 미소로 저한테 해주니까 지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덜덜덜덜. 박나연 씨는 네. 그 아까 뭐 자기소개할 때 뭐 가야금이랑 소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판소리를 하신다고. 이제 써넷문에서 제가 이제 가야금 연주도 하고 또 이제 민요로 이제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야금 연주도 하고 소리도 하고.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 제가 느낌을 좀 모르겠으니까 네. 조금 어떻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금만요. 그때요, 춘향과 이도령이 정이 담뿍 들어 하루는 사랑 가르노니 난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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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우리 한송이 씨는 또 대금을 또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대금이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손이 막 찢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대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조그마한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모든 게 다 약간 지금보다는 유연하니까 손가락을 늘리는 연습을 1시간 정도는 꾸준히 했었어요. 우리 또 이미지 씨는 장구를 또 이렇게 하신다고. 장구 여신이라는 별명이 있던데 직접 본인이 또 얘기하고 다니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가지고 처음 들었나요? 과찬입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혼자서 뭐 무대를 씹어먹는다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설장구 동무대를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서 이 여섯 명이서 채우던 무대를 혼자서 이렇게 채워야 하고 그걸 이제 또 장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국악을 할 것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아, 다 O. 왜? 왜? 선생님은 왜 O라고 하셨어요? 제 DNA 반이 한국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했고 더 깊게 못 들어가서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깊은 밤에 거문고 산조 들어보시면 얼마나 멋있는지. 네. 국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나라 음악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시 태어났을 때 한국에 안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에 또 음악을 할 것 같고 음악을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 여자들만 모인 공연 써낸 문
우리 팀의 미모 1위는 나다. 자, 나다. 솔직히 미모 이 네 명 중에 솔직히 1위는 나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아, 이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가. 아, 우월을 가리기가 힘들죠, 저희는. 아, 그런가요? 각자가 갖고 있는 매력이 다들 다 다르기 때문에 무대에서 뭘 하느냐가 그냥 다 예뻐요. 그게 이거 가지고는 그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된다. 네. 일단 누가 미모 1인지는 와서 봐라. 네. 써넷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예쁜 의상이다. 의상에 심쿵했다. 너무 좋았다. 오? 아니다. 더 큰 심쿵 포인트가 있다. 다른 거에 나는 심쿵 포인트가 있다. X. 하나, 둘, 셋. 오, 다 X? 우상이 너무 예쁜데. 우리 이미지 씨는 또 어떤 거에 심쿵하셨는지. 그 영상과 뭐 음향과 모든 게 다 이렇게 합쳐지려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다 이렇게 힘써주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 스태프분들, 그러니까 가족, 스태프분들이랑 뭐 배우분들, 연출님들, 뭐 이렇게 컴퍼니 직원분들이 너무 다 좋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게 사이가 좋고 잘 지내기 때문에 무대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저는 약간 수상소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 바로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써넷문을 보러 올 이제 관객들에게 많이 보러 오라고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너무 멋진 공연을 만들었고 너무 멋진 연주자들과 되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재밌는 국악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써넷문의 주인공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꼭 보러 갈게요.